15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학과 간론이 출제되는 공통 요소를 싹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15문제 테마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15문제만 풀 수 있다면 어떤 문제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한번 봐봐요. 자, 그게 행강편전어예요. 매매 일방 예약. 이게 이제 하나의 테마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문제 테마 중에서 5문제가 올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봅시다. 일방,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 일방 예약은 언제나 읽어봐요. 채권 계약. 맞네요. 언제나 채권 계약입니다. 이번에 본계약 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읽어봐요. 허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자, 이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 줄쳐놔봐요. 예약 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를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이라는 겁니다.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형성권 써놓으세요. 형성권은 아까 일방적으로 오사케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자, 4번은 일반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잘라봐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 어때? X. 예약 완결권은 그 밑에 10년이라고 써놔요.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제척기간에다 행간편 딱 꺼놔봐요. 제척기간을 거기에다 법정기간으로 꽂혀봐요. 법정기간. 거기 밑에서 5번의 제척기간을 법정기간이라고 꽂혀봐요. 법정기간을 그러면 법정기간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법정을 동그라미 쳐놔봐요. 법정을 뭐라 그래? 법률 규정이거든. 판사가 알아 몰라? 알아야죠. 그럼 법원이 직권 조사사항이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그러면 자, 매매 일방예약 요 테마도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만약에 계약법원의 총론, 강론을 풀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요 문제를 대체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출제되고, 그래서 이 일방예약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잡아놔야 됩니다. 첫 번째 테마. 자, 두 번째는 계약금. 계약금 거기에다 행강편 닦아놔요. 계약금. 자, 그러면 계약금과 관련돼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옆에다 한번 써봐요. 자, 계약금의 종류 뭐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1, 2, 3. 계약금의 종류 3개가 있어. 첫 번째, 자, 증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증약금. 증약금은 이거 증거라고 써놨어요. 증자 동그라미 잖아요. 이게 증거거든. 이거는 최소한의 성질입니다. 가장 최소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최소한의 성질 이렇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해약금이죠. 해약금. 자, 그러면 해약금에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해제권을 보류하는 겁니다. 해제권을 보류하는 것, 해제권 보류. 해제권을 보류하는 게 해약금이야. 민법은 뭘로 추정되죠?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정. 뭐라고 써놨죠? 이약계약금이 있어. 간단하게 이약금인데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게 좋아요. 이약계약금으로. 여기 약자 동그라미 잖아요. 그래서 이걸 특약이라고 불러놨어요. 특약. 특약입니다. 뭐라고 써놨죠? 손해배상 예정.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여기 손해배상 예정. 그러면 여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리 예정을 해놓은 거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X라고 써놔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할 때는 감액 가능합니다. 감액 가능해요. 가할 때는 감액 가능하다. 이약벌이에요. 이약벌은 어때요? 저는 계약금 몰수입니다. 계약금 몰수라고 써놔요. 계약금 몰수. 또 하나. 지금
계약은 계약이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거든요. 그러면 요 세 개를 지금 계약은 계약 요걸 그러니까 요약집 안 보도록 또 우리 다음 주에는 뭐예요? 요것만 해도 60점 하고 그래서 암기 코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암기가 너무 안돼 있어. 그래서 암기 코드를 하나 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러면 민법 교수님은 이제 뭐예요? 중간에는 문제 풀고 전원마다 이론으로 다시 가서 그래서 암기 코드를 해가지고 정리를 딱 해요. 그러면 암기 코드만 외워놔도 몇 개 외워놔도 60점 확보는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에까지 2주 동안은 암기 코드 이제 요것만 외우면 60점 확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효과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해봐야죠. 안 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읽어봐요. 증여약금. 증여약금은 증거로서 최소한의 성질이다. 계약금은 뭐예요? 해약금은 증거 최소한 해제권의 벌이로서 마다 민법은 해약금으로 조정된다. 이약 계약금은 두 가지죠. 특약. 자, 손해배상 예정은 손해배상을 별도 청구할 수 없어요. 가할점은 뭐죠? 안경 가능, 감액 가능. 이약권은 뭐다? 계약금 몰수돼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안 해오니까 맨날 계약금만 나오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읽고 한번 가보죠. 읽어봐요. 읽어봐요. 여물계약이라고 좀 해봐. 무슨 계약? 여물계약. 그렇죠. 여물계약이야. 그러니까 제발 지금 거기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해봐요. 제발. 오늘 뭐야? 오늘 길다고 짜증내지 말고 오늘 하나라도 외우고 있다 할 말 하면 더 해보라고. 그럼 오늘 봐봐요. 오늘 만약에 계약법 총론하고 강론 이 문제만 이제 앞으로 계속 해봐. 계약금은 아마 계약법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10문제 중에 한 7문제는 건질 수 있어요. 저 읽어봐요. 무슨 거? 증여금. 해약금, 해제약금, 어떤? 이약, 계약금 두 개. 읽어봐. 손해배상, 해장.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뭐야? 가할 때는 감액 가능. 이약권은 계약금 몰수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외워줘야 된다. 안 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딱 해놔서 문제가 이제 저절로 풀려요. 봐봐요. 틀린 것은. 계약금은 읽어봐요. 언제나 정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아까 무슨 뭐 최소한의 성질을 가진 게 뭐예요? 정약금이잖아. 매매계약이 성립 후에 잘라봐요.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맞네요. 매매계약 일부에 착수한 때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약금과 관련된 문제죠. 이행 착수 전에는 그리고 이제 문제가 거기도 되고. 자, 4번입니다. 매매 계약금은 이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약금으로 특약이 없대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읽어봐요. 실제 손해배상을 배상받을 수 있다. 맞나요?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이 없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없는 한 읽어봐요.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계약금 계약과 관련돼서 제일 좋은 문제 그동안 기출되고 짧고 간단 명쾌 딱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약금 테마를 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좀 모자란 부분은 자기가 뭐에 아무나 요약집을 찾아서 딱 의미를 잡아놓으면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3번은 뭐예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이제 사례 문제를 하나 풀어봐요. 사례 문제. 자 문제 3번 풀어봐요. 자, 문제 3번은 사례 문제일 겁니다. 매매 효력이네. 매매 효력 먼저 풀고 뒤에 사례 문제를 하나 제가 갖다 놨을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매매 효력. 됐어요. 자,
매매 효력 현금 편차나요. 요 테마도 이제 자주 주는 테마죠. 틀린 것은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잘라봐요. 잘라서요. 그 말은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 말이야. 자,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옆에다 써놔요. 이걸 채권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채권 행위. 채권 행위를 뭐라고 그래? 이행 부담 행위다 그러는 겁니다. 이행 부담 행위. 부담 행위. 지금 그러면 이 채권 행위를 우리가 배웠는데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이 남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뭘로 물어보죠? 바보 담보 책임으로 이제 묻게 되잖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은 맞네요. 자, 2번은 매매 당시,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잘라봐요. 안 경우. 악의 선이에요. 악이죠.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맞네. 자, 3번과 관련돼서 3번은 좀 복잡하죠. 자, 3번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권리라고 한번 써놔봐요. 권리. 자, 우리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는 권리하고 뭐가 있죠? 물건이 있어. 물건. 자, 여기에다 간단하게 저희가 상기시킬 수 있도록 정리 한번 해봐요. 자, 3번에 3번과 관련돼서 부연 설명입니다. 권리는 몇 개예요? 몇 개? 5개. 5개입니다. 자, 물건은 몇 개? 2개죠. 자, 불러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일수 용적. 그래서 전일수 용적. 다시 해봐요. 뭐라고? 전일수 용적. 자, 외우는 전부, 일부, 수량보조, 용의권, 저당권, 전세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외워보라고. 뭐라고? 전일수, 용적. 그렇죠, 용적. 자, 물건은 뭐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이야. 특정물 매매와 종류물 매매가 있어요. 그래서 정물. 그러면 요거는 몇 개? 두 개. 그럼 한번 읽어보죠. 권리는 몇 개? 다섯 개. 그러면 전일수, 용적. 물건은 몇 개? 두 개. 그래서 특정. 특정에 대해서 여기는 뭐가 있죠? 여기는 간단하게 축약을 해놓으세요. 완전물 거부 청구권입니다. 자,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고요. 자, 여기 이제 종류물 매매에서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안에서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무슨 건? 자, 교선권, 해제권, 대금, 감액, 청구권. 청구권. 또 뭐가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읽어봐요. 해제권. 읽어봐요. 대금,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또 하나는 완전물, 거부, 청구권. 몇 개? 네 개. 가장 간단한 문제는 이거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아닌 것. 1. 해제권. 2번. 대금,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완전물, 거부, 청구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오늘 딱딱 정리해 놓으세요. 정리해 놓고. 책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에다는 해자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는 감자 동그라미, 여기는 손 동그라미, 손 동그라미. 자, 이제 암기코드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다 하나 써놔요. 전에,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자, 그러면 전에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얘네들은 손해하기 다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힘내요. 오늘 한 하루 투자해서 뭐요? 한 두세 문제 맞으면 그걸로 성공한 거지 뭐, 거기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요거 뭐예요? 읽어봐요. 전부 타인 걸림일 때, 요게 무슨 건? 해제권. 위에다가 선악이라고 써놔라. 선악. 해제권에서는 선의악이 둘 다 인정돼요. 선의.
자, 일자가 뭐예요? 이거는 일부 타인 걸림일 때. 이건 뭘까요? 감액 청구권이거든. 이래서 선의, 악의, 선악. 자, 줄이면 요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 거고. 여기는 뭐예요? 저당권. 여기 저당권 밑에는 전세권도 하나 깔려 있습니다. 저전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선의 뭐예요? 손해배상, 해제권. 요거는 선의, 악의. 둘다 인정됩니다. 악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소개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부 타인 걸리면 해제권에 대해서 선의 악의. 나머지는 다 선의만 인정되는 겁니다. 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일부는 뭐예요? 감액 청구권에 대해서만 선의 악의야. 그러면 여기 저당권 전세권은 뭐예요? 읽어봐. 손해배상 해제권은 뭐예요? 선의 악의. 나머지는 선의자만. 저렇게 외워두는 게 가장 좋아요. 어차피 오늘 외워야 돼. 매도인의 담보책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여기까지 한번 숙제하자. 그러면 읽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해가 뭐라고? 해제권, 감액,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에서 이제 요거 따온 거야. 해제권은 요거는 선의악이 둘다 인정돼. 자, 일부 타인 걸림에서는 뭐예요? 요거만. 감액 청구권만 선의악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어디에서만?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만 선악이야. 이걸 조심해 놔야 돼요. 한번 이제 읽어봐요. 전에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전 일수용적. 그렇죠?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는 1년의 제척 기간이 있어. 1년의 제척 기간은 요 처음하고 끝이 없어. 그래서 1년 제척 기간을 읽어봐요. 일수용이야. 일부 수량부족 영리권에 대해서만 1년의 제척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수용이야. 일수용.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선의고요. 선의와 악의를 구분해 놔야 돼요. 선의는 뭐예요? 선의는 안 날로부터 안. 자, 여기는 뭐예요? 악의는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년이야.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계약이야. 계약. 그다음에 안선. 이렇게 한번 숙제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1년의 제척 기간이 뭐예요? 일수형에만 있다. 그러면 선의는 뭐예요? 안 날로부터 1년. 악의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야. 그러면 이거는 몇 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게 다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지금 요 정도 안개가 안돼 있으면 지금 4개월 전인데 안개가 안돼 있다면 이거는 떨어지려고 한장을 한 거예요. 서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년 출제가 되거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요. 걸림 몇 개? 5개. 안개가 안것 같죠? 그 물건 몇 개? 2개. 읽어봐요. 멀리. 전일수 영적. 읽어봐요. 전부, 일부, 수량부족, 용익권, 전당권. 그 다음에 이거는 특정. 종류물 매매에서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죠. 몇 개월? 6개월. 여기는 1년. 저거 처음하고 끝은 없어. 이게 일수용만 일정 기간에 있어요. 읽어봐요. 안선, 계약.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제권과 대금 감액 청구권과 손해배상, 전해,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그럼 3번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한번 봐봐, 이제. 3번은 어디에 걸려? 수량이잖아, 수. 여기다 수, 수. 그거죠, 수량 부족이죠? 수. 자, 그러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매매 계약 당시 매매 목적물이 수장부를 암매수인. 암매수인은 악의야, 선이야? 악의. 그러면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어때? X 없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갖다 붙여주기만 되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이걸 딱 정리해서 자기가 이걸 딴 거는 써먹지를 못해. 이게 이제 처음에만 어렵지. 이것만 딱 숙지되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뭐예요? 금방. 수가 나왔잖아, 수. 수는 뭐만 인정돼? 대금 감액 청구권은 뭐만 인정돼? 선의자만요. 그럼 악의자는 인정, 불인정? 불인정. 그러면 여기 대금 감액 청구권에서 뭐만? 일부 타인의 걸림에서만 읽어봐요. 선악이라는 거야. 나머지는 선이라는 거야. 선이라는 겁니다. 한번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 계약 당시, 매매 목적물의 수량 보장을 암매수인이니까,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어때? X야.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그렇죠.
자산은 매매 목적물과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잘라요.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줄차 나빠요.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으니까 그 이후 목적물의 가식은 특약이 없느나 누구에게 계속해? 매수인. 맞네요. 매수인의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 전분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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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가 제3자에 속한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악이죠. 그러면 악이 매도인은 이를 지나가여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전부는 뭐예요? 전부는 읽어봐요. 선이든 악이든 인정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5번은 맞다 틀리다. 맞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요 것만 지금 뭡니까? 지금 이래 때부터 지금 출제된 형태 중에 15개 테마가 있는데 여기에서 몇,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공통점이 15개 테마 중에 나오는 거야. 다섯 개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냥 가면 안 돼요. 여기 봐봐요. 볼리는 몇 개? 다섯 개 읽어봐요. 전인수, 영자. 읽어봐요. 극장. 여기 툭치면. 완전물, 거부, 정관. 몇 개월? 6개월. 여기하고 첨가할 것은 없어요. 1년의 제철기간 어디에만? 일수, 영에서만. 자, 선인은 안선. 읽어봐요. 개, 악이죠. 그러면, 자, 읽어봐요. 전에 일감만 줄이면. 저만 선에. 다시 요 토대로 해서 요 문제도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있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문제 4번을 가볼까요? 자, 문제 4번에 가보니까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청량비용 잘라봐요. 청량비용 잘랐어요? 자, 청량비용은 어때요? 자, 이거는 매매비용에 포함해야 안 돼. 속합니다. 청량비용은. 그게 지출비용이야. 그래서 나요. 지출비용. 자, 청량비용보다 매매계약에 지출한 비용이라고 써놔요. 매매계약에 지출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근본한다라는 거. 써놔요. 청량비용은 뭐라고? 매매계약이 지출된 비용으로서 누가? 당사자 쌍방 근본이야. 네, 잘라서요. 자, 등기비용하고 담보금 말소비용 묶어요. 요거는 변제비용이라고 그래요. 변제비용. 자, 등기비용과 담보금 말소비용 무슨 비용이다? 변제비용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부담하게 돼요. 매수인 부담입니다. 그럼 이것도 뭐 숙제 안 하면 문제 틀리는 거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렇죠. 등기비용과 담보금 말소비용은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청량비용은 읽어봐요. 매매계약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사자 쌍방이 근본하고 읽어봐요. 무슨 비용? 등기비용과 담보금 말소비용은 뭐예요? 변제비용으로서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그래서 이거는 숙제 안 하면 안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계약법은 의외로 쉬우면서도 의외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이번은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읽어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강편 전화요.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맞네요. 인도 장소. 자, 3번은 매매 일방 계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 의사를 표시할 때 잘라봐요. 다섯째로 번지만. 완결할 의사 표시를 할 때 다섯자로 건지만 예약 완결권 매매 효력이 생긴다. 이거는 예약 완결권이라는 의미를 표현되는 겁니다. 자, 4번에 당사자 회의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읽어봐요. 계약금은 읽어봐요. 계약금으로 추정된다. 아까의 민법은 뭘로 추정된다? 계약금으로. 자, 계약금 계약은 읽어봐요. 매매 계약에서 읽어. 정된 계약이고 무슨 계약이다? 여물 계약이야. 그러면 여물 계약에도 행강편 쳐놓고 네 개를 딱 숙제해놔요. 뭐라고 써놨죠? 현대계보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읽어봐요. 무슨 광고?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좌 보증금 계약 딱 나와야 돼. 무슨 계보? 현대계보. 자, 그러면 이제 출판 주변에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지우기가 너무 아까워서 자 숙제하고 갑니다. 걸림 몇 개? 다섯 개. 읽어봐요. 전일수 영조. 여기 1년의 제철 기간은 어디에만? 일수용. 우리 일수용 돈놀이 하는 거 있잖아. 자, 그러면 선인은 뭐예요? 안선, 계약. 계약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 물건은 몇 개? 두 개, 특정. 그래서 종에서 뭐가 나와요? 완전물, 거부, 전국권. 몇 개월? 6개월. 여물 계약. 읽어봐요. 현대 계보. 그러면 읽어봐요. 해제권, 대금, 감액, 전국권, 손해배상. 읽어봐요. 전에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이게 스타트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공식 공부할 때. 읽어봐요. 자, 이렇게 해봤어요. 전에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딱 마무리 정하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자, 청량비용은 뭐예요? 똑같아요. 매매계약의 세칠출비용. 누가 보나? 쌍사자, 당사자 쌍방규문이에요.
아마 아까 뭐 등기비용은 변제비용으로서 누가 부담한다? 예수님 부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좀 거기 10이라는 단어를 좀 빼요. 앞에 갑은 이렇게 나와있죠. 12. 이제. 요거는 이제 거기 옆에다 요 테마는 뭐냐? 바로 해약금이라고 써놔요. 해약금에 관련된 사례 문제야. 해약금. 한번 해약금이라고 크게 써놓고 요도 사례로 자주 출제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해약금 이제 토대로 해서. 됐어요? 자, 그럼 다 읽어봤네요. 갑은 어뢰 액수가오르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이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고, 일단 하나 잘라요. 잔금 9천만 원을 그로부터 1개월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자르고. 그리고 갑이 기책사유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잘라요. 갑이 어뢰에게 1천만 원이 이 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계약금 줄쳐놔봐요. 계약금. 줄쳐놔서 툭 신문 가봐요. 끝에. 정된 계약이며, 무슨 계약? 여물 계약. 맞네. 가까우니 이행불능에 착수하기 전이야 후야. 전에는 어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착수라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전이야. 그러면 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네요. 거리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받기 위해서 갑의 등기서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던 것만으로 촉구하는 것,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는 우리 판례는 이행의 착수 후로 봅니다. 이행의 착수로 보고 있는가요? 이행의 뭐라고 보고 있다? 착수. 그러면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어때? X. 뭐예요? 있다라는 거야. 자, 4번이 이행 착수 전에. 전에 전이네요. 어리 해약금을 해제한 경우 어른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아직 이행의 착수 전이니까 손해배상 난 게 없거든. 그럼 거기 옆에다 가로 열고 써놔요. 계약관계 일단은 원칙은 효과는 소급시료. 가로 열고 첫 번째 소급적으로 쓰면 소급시료라고 써놔요. 가로 열고 소급시료. 소급시료 5라고 써놔요. 점 찍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상회복 의무. X.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X. X입니다. 그러니까 이행의 착수 전이니까 아직까지 원상으로 회복할 것도 없잖아요.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일단 무슨 실현이 있다? 소급 실현은 있어. 자, 그러면 4번도 맞고요. 5번의 어뢰 기책사유로 인해서 누구의 기책사유예요? 어뢰. 그러면 갑의 기책사유가 아니죠. 어뢰 기책사유로 인해서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어뢰 이약금 지급 의무는 읽어봐요. 인정되지 않는다. 누가 이행을 안 할지 문제가 생기죠. 갑이.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더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문제도 지금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6번입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문제 같이 풀어보죠. 가까울은 갑서의 토지의 한 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잘라봐요. 수량 지정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낸 것은 이게 무슨 부족이죠? 수량 부족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 한번 우리 한번 애웠던 거 한번 전면에 나타내 보죠. 봐봐요. 다시 한번 써봅니다. 자, 읽어봐요. 걸리 몇 개? 다섯 개. 읽어봐요. 전, 일, 수, 영, 자. 그래서 영조입니다. 영어는 제척 기간이 있어 없어? 없어. 1년은 제척 기간이 있어 없어요? 있어. 일수형은. 자, 선인은? 악인 날로부터. 악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전에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소호. 네, 그대로 갖다 써먹어보죠. 자, 그럼 봐봐요. 선의는 갑에게 담보 책임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자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선의 있다는 애. 악의자는 뭐예요? 불가능하죠. 자, 어른 갑에게 계약 책임상의 가실 이유로, 계약 책임상의 가실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라는 거네.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 청구, 계약 책임상의 가실은 언제 발생하죠? 아이고, 바보 같아. 아까 또 다 까먹었잖아. 계약 책임상의 가실 책임 출전하여. 사실 출전하세요? 아까 언제 발생해? 그렇죠. 원시적 전부불능이잖아. 아까 까먹었잖아. 또 전부불능. 전부불능. 근데 지금 일부불능이야? 원시적불능이야? 일부불능이니까 계약체결상의 가실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계약체결상의 가실책임으로 보려면 원시적. 아까 뭐요? 전부불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약체결상의 가실 그놈은 원시적 전부불능이라는 의미가 나와야 돼. 지금 뭔데? 몇 평이? 몇 평이? 200평이 몇 평이야? 30평. 그러면 원시적 일부 불능이잖아. 이때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때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자, 3번은 어른 일부 무효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선의인 어른 갑에 대해서 담보 책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인 어른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 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어때? X. 아까 여기 바로 읽어봐요. 선의는 안 날로부터, 악의는 계약한 날로부터.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약한 날은 뭘로 권치해야 돼? 안 날로부터 권치해야 되겠죠. 안 날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 당신 여기 한번 읽어봐요. 여기 봐봐. 선의는 안나로부터, 악의는 계약한,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읽어봐요. 안선, 아니면 안선. 여기는 계약. 그쵸, 계약. 그쵸, 계약. 한번 정. 그러니까 두 개 울리 말고 요 하나라도 해놓으라고. 계약. 계약.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 형태가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사례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렇게 돼요. 자,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현강 편찬호에. 또 요렇게도 이제 출제가 되는 거네. 자, 옳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 그럼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면서 접근을 해보죠. 매매 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 멸실된 경우 잘라요. 그러면 전일수에서 일자가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감이니까 선의도 악의든 다 인정이 되죠. 그럼 1번 5.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잘라봐요. 요거죠. 요거요. 자, 읽어봐요. 전일수 용저. 여기에다 저당권도 있다는 거, 전세권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네. 요거.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전의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요 손해배상 청구와 해제 청구는 선의하기 둘 다 인정되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안에서 읽어봐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네. 저당권이 선정된 매수인이 출제하여 그의 소유권을 보전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서 있고. 자, 종류물 동그라미 쳐놔요. 종.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특정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의 무과실일 때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 있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까 종류물 문제에서 하자담보, 완전물 건부 청구권이 있었잖아. 여기 한번 봐봐요. 아까 특정이 있었죠? 특정. 종류물 하자면에서 뭐가 있었다? 하자, 완보 책임, 완전물 건부 청구권이 있었잖아. 종에서 완전물 건부 청구권이 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네.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긴 매도인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잘라봐요. 자, 그러면 일부의 일부. 여기 봐봐. 요거. 일부야. 자, 일부에 대해서는 봐봐요. 아까. 자, 전해 일감. 자, 감이죠, 감. 감은 뭐예요? 선이 악의. 나머지는 해제권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봐봐요.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어때? X.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이런 형태로 지금 무조건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 하나는. 근데 우리가 이제 형님들을 기죽이기 위해서 하나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 자, 뒷장, 자, 거기 8번을 봐봐요. 8번. 자, 8번이 뭐예요? 거기. 자, 경매와 관련돼서. 경매 행각편 딱 하나예요. 경매. 이게 경매 하자 담보 책임이야. 경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외우고 가야 돼. 경매하자 담보 책임은. 자, 경매 동그라미 쳐놨죠. 꼬리표 풀려요. 대리꼬리. 자, 아까 그러면 우리 담보 책임은 몇 종류? 몇 종류 크게? 두 종류가 있었잖아. 권리와 물건. 또다 까먹었다. 경매는 권리에는 적용이 있지만 물건에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요거 하나부터 요구하자고. 자, 경매는 어디에만 적용이 있다? 권리하자 담보 책임은 적용이 있지만, 뭐는 없다? 물건에는 없어요. 자, 다시. 권리는 있고, 물건은 적용이 없어요. 요걸 못 외우니까 요 문제를 못 푸는 거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잡아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1차적 책임. 1차적 책임. 자, 2차적 책임이에요. 1차적 책임은 누가 물을까요? 채무자. 2차적 책임은? 자, 뭐라고 써놨어요? 배당받은 채권자. 자, 이렇게 써놓고, 요거 뭐, 이거는, 요거 천하장사라도 요거는 못 외우면, 우리가 문제 못 풀어나갑니다. 못 풀어나가요. 못 풀어나갑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 우리가 숙지할 게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악의. 악의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어요. 선의는 안 돼요. 선의는. 자, 그러면 이제 경매 하자 담보 책임, 경매와 관련된 하자 담보 책임 이걸 외워야 돼. 천하무적도 문제를 못 풀어. 만약에 우리 민법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작사를 내자, 그러면 경매를 내는 거야. 경매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자고. 경매 하자 담보 책임을 읽어봐요. 권리는 적용이지만 물건에는 적용이 없다. 1차적 책임은 채무자, 경락인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2차적 책임은 배당받은 채무자. 경락인에 대해서 뭐예요? 채권자, 채무자가 악의에 한해서, 악의에 한했을 때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선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 뭐만? 악의만. 자, 그러면 이제 지어봤어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그죠? 갑은 전계 절차에 대해서 저당 목적물을 얼소의 토지를 경매로 매각받고 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에 갑은 토지 물건에 물건 동그라미. 물건 나왔네. 키워드. 물건에는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번에 채권, 채무자 을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잘라봐요. 잘라서야 악의야, 선의야? 악의. 그러면 악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경매 청구가 무효인 경우, 무효이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무효, 없다라는 거야. 담보 책임이 이전되는 경우, 갑은 을의 자체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틀렸죠? 1차적 책임은 누가 진다? 채무자. 2차적 책임은 해당받은 채권자가. 만약 이율이 물상 보증인 경우 담보 책임으로 인해서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 감액 채무는 누가 부담한다? 을이 부담해. 을이 채무자가 부담하지. 1차적 책임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영어 경매와 관련돼서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좀 쉽게 되면 아까 전두 문제가 나올 거고 좀 어렵게 줄자 되면 작사를 내면 경매야. 경매 하자 담보 책임 요걸 못 외우면 천하무적도 문제를 못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경매 그러면 외워야 돼. 여기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저쪽 학원 두 개는 지금 뭐예요? 외울 때까지 안 보내줘요. 외울 때까지 안 보내준다. 그러면 봐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경매 나왔다. 외워봐. 그러면 뭐예요? 권리는 인정되나 물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2차적 책임은 채무자, 2차적 책임은 해당받은 채권자, 악의, 손해배상, 선의는 없어. 그러면 선의자는 뭐만 할수 있어? 해제권과 대금 감액 청구권만 할수 있다라는 거야. 악의자는
거기에다 플러스 뭐까지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요 경매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은 이걸로 샘플로 잡아서 마무리를 잡아리라는 겁니다. 15개 테마 중에 나오는 테마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경매 그러면 전리 1차적 책임, 해보자. 2차적 책임 배당받는 재물권자. 자, 현인은 손해배상 의무 없어요. 악인은 손해배상 청구권. 그 구조에는 뭐가 있다? 해제권과 담보 대금 감액 청구권 플러스 손해배상이란. 그러면 선의자는 뭐만 청구할 수 있다? 해제권과 대금 감액 청구권. 이걸 안 해오면 천하무적이라도 못 푸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보죠. 경매. 권리는 적용이 있어, 없어? 권리는 있죠. 물건은 없어. 1차적 책임은? 의무자. 2차적 책임은? 배당받은 채권자. 악의 한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이걸 샘플 문제로 잡아서 하나 딱 잡아놔요. 이 문제 하나.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9번에 민법상 한매. 한매가 이게 거진 약해, 한매가. 그러니까 출제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매에 대해서는. 그럼 한매라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했어요.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 이게 무슨 특약? 한매 특약. 요 사람은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몇 개? 두 개. 동시 신청이라는 거야.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서 요 질문을 한번 풀어봐요. 틀린 것은 갑니다. 한매 특약은 매매 계약을 읽어. 동시라는 키워드가 보이네. 한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수령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읽어봐요. 매매 비용을 합한 거네. 한매 기간은 몇 년? 5년을 넘지 않아.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연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 5년을, 그러면 10년으로 되면 5년으로 뭐 된다? 단축됩니다. 한매 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어때? X. 정답은 몇 번? 4번. 한매 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한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읽어. 한매권은 소멸한다. 가장 전형적인 테마예요. 그러니까 한매라는 것은 되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이 한매 테마도 15개 테마 중에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0번입니다. 10번 한번 볼까요? 자, 경매를 통해. 자, 경매를 통해 액서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액서 건물을 얼소의 마이 임야와 교환 등을 하니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은 무슨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 자, 풀어보세요. 됐어요. 예, 교환계약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교환계약,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 교환계약이 24회 때 출제된 문제거든. 기출문제거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Y 엑스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 월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기시급 계약을 약정할 때에는 잘라봐요. 잘랐어요.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 어때? X야.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 매매 계약의 성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매매 대금을 준용하는 거지 매매 계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4번 찍은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서 나누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동안은 봐봐요. 자, 그러면 교환계약은 맨 밑에다 놨었나 봐요. 그동안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출제해 놨다고. 교환계약이 나오면. 자, 여섯 번째 6이라고 쓰나 봐요. 자, 그러면 교환계약은 용물계약이다. 어때?
엑서죠. 그동안 여기가 25일대 이정원 전자리야.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다? 낙선계약입니다. 아까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은 4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현대계로. 아마 올해 이제 교환계약이 어렵게 출제되면 요거고 쉽게 출제된다면 요 정도로 출제되고 있어요.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이때 X. 요물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낙선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교환계약도 다수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 11번 한번 풀어봐요. 짤막짤막합니다. 문제 자체가 11번 문제. 물어보셨어요? 갑자기 이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뻥 쳐버려요. 정답. 2번입니다. 계약해제권이에요. 2번. 계약해제권은 가로 열고 임대인한테도 인정되고 임차인한테도 인정돼요. 그러면 나머지 임차권은 누구?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 임차인. 비용상환청구권 임차인. 임차인. 5번은 뭐가 나왔죠? 자, 그것도 임차인.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너무 또 갑자기 당황스럽다 봐.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 테마들이 출제되고요. 자, 12번은 임대차 인간 편차나 봐요. 임대차. 자, 임대차 얼마나 많이 했어? 틀린 것 한번 풀어봐요. 틀린 것. 자, 됐어요? 예, 틀린 것. 정답은 3번. 자,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훔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여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그때 X, 부담하지 않죠. 이게 대표적인 소파, 대파 사건이에요. 소규모 파손에 대해서는 특약하더라도 그때는 배제시킬 수 있고 대규모 파손에 대해서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판례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1번 볼까요?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기에 의무가 없다. 그렇죠? 뭐 제가 그러면 뭐예요? 맨날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죠. 정말 1번은 맞고요. 이번에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해서 물권 취득을 등기할 때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이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은 어디가 포인트? 이기. 차임액이 다를 때 임대인의 계약을 뭐할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요. 차임은 반드시 검증해야 할 것은 아니며 잘라요. 물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물건 중에 대표적으로 맞다. 대표 선수를 세우면 가실, 미국. 가실이나 미국. 가실 알죠? 사실 미국 살로 내가 주겠다 임대료를. 그래서 차임을 그렇게 이제 차임은 반드시 검증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요래서 요즘 쌀한 가마 얼마예요? 20만 원인가요? 그럼 제가 월 차임으로서 쌀한 가마 주겠다 그래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근데 제일 자주 출제되는 게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게 13번 한번 봐봐요. 13번이 읽어봐요. 행간편도 아까 나와요. 뭐라고 나왔죠? 자, 임차인의 뭐예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물에다 동그라미처럼. 이거는 건물이네. 건물에 대한 청구권이네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차인에 대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이것도 대충 해놓으면 대충 다 틀려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만나봐봐요. 1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읽어요. 임대차가 종료해야 돼. 행간편 딱 꺼놓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읽어봐요. 인정되지 않는다.
자, 3번의 부속물 매수 증권권의 관영은 읽어봐요. 강행 규정이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4번의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가 있어? 적법하게. 그죠? 자, 5번의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도 임차인의 특수 목적, 임사인의 특유 목적을 독점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대상이 된다. 어때? X. 이게 대표적인 간판 사건이야. 간판. 간판 사건이야. 간판. 안조 간판. 거래상 간판. 이거 몰라요? 무슨 사건? 간판 사건. 간판을 자기가 사래요. 미쳤어요. 내가 간판이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간판 사건이야.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관련돼서 요 다섯 개를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일 또 많이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부속물 매수. 14번 가봐요. 이번에는 뭐야?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13번은 뭐예요? 건물 임차인이고, 저 14번은 뭐라는 거예요?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틀린 것. 그럼 1번 갑니다.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 계약이 해지됐대. 그럼 임차인은 의무 위반이잖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지상물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의 지상물 철거 청구를 포함하여 임대인에게 임차 지상물을 신축하여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은 모든 비용 틀렸죠?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어때? X.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비용이야 되면 행사 당시의 시가,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입니다. 써놔요.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은, 자, 틀렸네. 3번도 틀렸네. 자,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4번입니다.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 지상에 있는 건물 구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일자 봐요. 임차인의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오케이. 자, 요거 판례입니다. 무허가 건물 줄잖아요.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 찾았어요? 네,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요 틀을 외워놔요. 공부가 짧은 사람은 오늘 요 문제들이 일부러 딱 정리해놓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위한 임대차는 당사자 할의 권리 하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이게 자주 또 출제되고 있어요. 1번 뭐에 읽어봐요. 차임정관 청구권. 강행 규정이죠. 2번에 필요비 유입비 상환 청구권. 이거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기간이 약정이 없는 읽어봐요. 임대차 해지 통고. 이거는 강행 규정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또 이 15번 형태가 임대차에 있어서 또 자주 출제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잡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한번 풀어봐요. 16번. 입서 있어요? 없죠. 그러면 쉬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5개 테마가 여기에서 지금 그동안 출제된 테마 형태가 15개 형태가 있어. 그러면 15개 형태 중에서 올해도 5개가 나오는 거야. 5개. 5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뭐 요약집이라든지 그 주간에 들었던 요약집을 그걸 테마를 찾아서 완벽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민사특별법 오늘 또 한번 해보자.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